쌀국수랑 맛있다 그냥 그런 사람은 절대 좋은 맛이야 그 맛을 많이 유지해야지 그걸 잘해야 돼 진짜 대빵 크다 이건 피슬라이스 오늘 점심으로는 전에 무화과 사놓은 걸로 만든 잼에 크림치즈 섞어가지고 무화과 크림치즈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무화과 6개로 만든 거예요. 이 정도면 되나요? 볶아볼게요. 대충 그냥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오늘 점심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햄이랑 그리고 식빵 그리고 아까 무화과 잼이랑 크림치즈 섞은 거 그리고 빨리 이것도 해치워야 되는 샐러드 그리고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본가 갔다가 받아온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잡은 바지라. 제가 좋아하는 인스타 계정에서 본 아몬드 쿠키를 만들 건데요. 이거는 그냥 재료가 딱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계란이랑 그리고 슬라이스 아몬드, 설탕 이렇게만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먼저 계란을 하나 깨줄게요. 알분 제거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제가 보이는 정도로만 알끈을 제거했고요. 이거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계란을 풀어주면 여기에 설탕을 6스푼 넣어줄게요.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섞어줍니다. 어느 정도 설탕이 녹았으면 이제 아몬드 슬라이스 된 걸 넣을 건데요. 컵으로는 한 컵에 4분의 1컵 이렇게. 처음부터 가위를 쓸 거였어요. 먼저 한 컵. 너무 많지만 이 정도 4분의 1컵 섞어줄게요. 이 정도 해주고 그리고 오븐 팬에 맞춰서 잘라준 깔고 그리고 이거를 아몬드가 부족한가? 그냥 부어주면 된대요.
제가 솔직히 견과류를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맛있으면 뭐 살이 쪄도 어쨌든 견과류를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성. 이제 오븐에 넣어서 구울게요. 예열을 안 했다. 식으면 한번 부셔볼게요. 밥 먹고 하는 동안에 다 식어가지고 한번 부셔볼게요. 엄청 바삭하게 식었어요. 오! 이렇게 아몬드 쿠키가 다 만들어졌어요. 다음엔 좀 더 얇게 해야겠어요. 미소곰탕. 명태식혜. 쌀국수 그리고 그냥 곰탕. 오아시스 주문한 게 있어서 한번 열어볼게요. 식빵은 제가 주문을 했는데 품절돼가지고 안 왔어요. 아무튼 제일 먼저 케일. 케일은 주스용으로 먹으려고 샀는데요. 이건 즙용은 아니고 그냥 쌈용인데 전 작은 게 좋아서 이걸로 샀어요. 그리고 청양고추 그리고 샐러드 애호박 마늘종이 사고 싶었는데 지금은 마늘종이 안 파는지 그냥 그린빈스 샀어요. 그리고 마늘, 상아목장 요거트 플레인, 그리고 삼겹살. 삼겹살은 삼겹살 파스타 먹고 싶어서 샀는데 양이 생각보다 좀 적네요. 그리고 잡곡. 혼합 7곡으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계란. 얘는 사탕이에요. 오메가3 먹으려고 하는데 그 비린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 먹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사탕 원래 안 좋아하는데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뭐지 이거? 뭐지? 냉동 대파 산 게 아닌데 냉동 대파가 들어있어요.
뭐야? 간편 대파가 들어있네. 대파를 사서 제가 간편 대파를 만들려고 한 건데 간편 대파가 왔어요. 아무튼 오늘 제가 시킨 오아시스 언박싱이었습니다.